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럽니다. 에이를 잡고 생각을 해봅시다. A가 여기에 있다. AP랑 AB 같은 방향이네요. 그렇다면 PB를 AP가 길까? AB가 길까? AP가 큰 친구니까 3배에도 4배랑 같을 거 아니야. 그럼 길이 B는 얼마? P가 어디 몇배 있을까? 예를 들어서 하나, 둘, 셋, 넷, P가 여기 있다면 B는 한칸 앞에 여기에 B가 있는 거겠지.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? 첫 번째 힌트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, 그 다음에 PQ랑 AQ가 같은 방향이에요. P에서 Q랑 누가 더 길지? AQ가 더 길지? 그렇다면 Q가 여기에 있으면 AQ랑 PQ가 반대 방향이 안 되니까 Q는 여기 있든지 할거 아니야.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AQ가 길어야 되니까 Q는 P의 바깥 부분에 존재하지. 어디 있으면 될까? 외분 공식 쓰면 좀 낫지만 그냥 개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. Q가 여기 있으면 PQ 두 칸을 AQ는 여섯 칸이 되니까 맞아떨어지는 거겠지. 그래서 Q는 여기. 맞습니까? 같은 방향이니까 Q는 여기 있겠다. 그 다음에 QB랑 마이너스 PR이다. 그러면 PR, PRR 마이너스를 없애고 BQ로 바꿀까?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주면 BQ는 3PR이다. 방향은 같은데 BQ 방향이랑 같은데 PR이다. PR이 BQ가 현재 세 칸이지. 그럼 PR은 한 칸일 거 아니야. 방향은 같아야 되고. 그럼 R이 여기 와야 되겠지. 맞죠? 이 부분에서만 외분 공식을 쓰지 않고 생각으로 하는 게 조금 뭐 까다로울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생각할 수 있다면 찾을게요. 이 눈에 보이는 대로 답 적으면 되죠. A, B, P, R, Q.